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바로 섬에 갈 건데요. 섬에 가는 이유는 요즘에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 바로 이거 메뚜기 떼. 이렇게 벼를 먹거나 식물을 갉아먹어서 농작물을 해치는 그런 풀벌레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특히나 남미나 아프리카에서 나올 법한 이 거대 괴물 메뚜기가 우리나라에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믿으시겠어요? 안 믿기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친구들을 만나보러 가려고 합니다. 어떤 친구들인지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출발한다. 자 오늘 저랑 같이 채집을 동행하시는 바로 충갈농장 사장님이신 여운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충갈농장 김여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네. 오늘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자 그리고 만천곤충박물관 직원이신 병민님이십니다. 네. 만하. 마하, 아, 만하? 만하. 만하. 네, 해서 우리 셋이서 팀을 꾸려서 오늘 가고 있는데요. 가가지고 재밌는 친구들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섬에 왔습니다. 섬에는 뭐, 오랜만에 오는 것 같은데, 여기가 엄청 큰 섬은 아니에요. 안녕. 안녕. 귀여워. 그리고 저쪽에 보시면, 안개가 저렇게 껴있어요. 왠지 용 나올 것 같아, 용. 여기 섬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아담아담하고 조금 약간 평화로운 그런 분위기인데 천천히 돌아가면서 찾아봐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약간 정찰 탐색을 나가고 있습니다. 보통 저녁 늦게부터 잡을 예정인데 그래도 낮에도 나온 김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 약간 향수가 나 인도네시아 같아요 여기. 흑스멜. 와, 오 진짜 이쁘다. 여러분들 저 지금 처음 보는데요. 연두어리 왕검이라고 하는 친구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이제 엉덩이가 이 테니스공 닮았다 해서 테니스검이라고 불려질 정도로 이쁜 친구인데요. 아 흔들려. 어쨌든 그래요. 오, 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항상 헷갈려하는 거 있어요. 무당검이랑 호랑검이 차이인데요. 이게 순수 호랑검이입니다. 갈색 되게 이쁘죠? 여기 무당검이 있네요. 아까 호랑검이랑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저런. 오, 호랑나비예요? 호랑나비. 야, 여름형. 그러네. 깨끗하다. 오, 만천 선생님 되게 좋아하시겠다. 사장님 갑니다. 자 여러분들 우와 잘 들어보세요. 소리 음량 킬게요. 들리시죠?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소리들이 나는데 이것들을 제가 한번 이따가 잡아서 어떤 친구들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잡는 게 아니라 병민 씨가 잡아주실 거예요. 뭐야 저기 염수 있어요 여러분들. 염수야 염수야 where are you? where are 풀무치? 여기에 뭐가 있는데요. 이거 저 정확히 모르겠고 우선 잡아볼게요. 들어갔겠죠? 자 우선 하나하나 보여드리자면 이거는 이제 삼서구 메뚜기라고 좀 흔한 친구입니다. 뭐 이 친구들 보러 온 건 아니니까 절로 가. 어이 다시 들어왔네. 절로 가라. 그리고 팥중이도 은근 큰 편 아닌가요? 이제 기본적으로 큰 메뚜기들은 이제 팥중이부터 시작하는 거죠. 팥중이, 공중이, 불무치 순으로 이제 큰 거죠. 갈색형이랑 녹색형이 있는데 네네네. 예, 이런 갈색형은 약간 이 뭔가 약간 두꺼비 같이 우둘두둘한 형태를 이제 뜨고 있고. 야, 넌 그래도 킵이다. 나중에 풀무치 사이즈 비교 대상군. 뭐 있어요? 오, 확 낚아챘다. 오, 크다. 뭐예요? 진달겨치. 와. 아, 지금 울고 있는 윙 하고 우는 이 울음소리의 주인공인데요. 아. 보시겠어요? 진달겨치입니다. 와. 이 친구 여름을 상징하는 곤충이죠. 야, 얘도 꽤나 큰데요. 우선은 긴날개였지. 멋있는 친구 봤는데 뒷다리가 엄청 발달되어 있는 거 봐서는 엄청 잘 날 것 같이 생겼네요. 야, 보였는데 순식간에 잡으셔서 와, 진짜 이쁘다 얘. 여러분들 이거 발색이 안 당기는데요. 이 줄배짱이라고요? 네, 줄배짱의 수컷입니다. 와. 쪽에 이렇게 줄이 되게 진하게 있어가지고 줄배짱이거든요. 야, 이 녀석도 엄청나게 울겠네요. 안으로 들어가 보자. 어 여기 있다. 저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이시죠 여기. 굉장히 부족했지만
어쨌든 잡았어요. 줄배짱이 맞죠? 네네, 맞습니다. 네, 오케이. 여기 보시면은 긴날개 중배짱이라는 애가 있거든요. 긴날개 중배짱인지 중배짱인지. 왜 이렇게 커요? 이것도 잡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 저기 있다, 여러분들. 진짜 커요. 생각보다 큰데? 잡았나요? 와, 크네. 쫙 펼치고 있네. 오, 크다, 오. 네. 이거 보이세요, 여러분들? 이게 서해안 섬에서 나오는 중배짱이들은 좀 더 크거든요. 내륙에서 나오는 것보다. 얘 육식성이죠. 네. 이빨 장난 아니에요. 이빨 한번 보세요. 우와. 오, 건치 인증. 어, 안 아프세요? 아니, 일부러 건만 물리게 했어요. 여기 사장님 손이 작은 게 아니거든요. 엄청 큰 손인데도 지금 배짱이가 이 정도 크기면은 엄청 큰 겁니다. 보통 입 위에 올라가서 물거든요. 오? 전 안 보이는데요? 아, 저기 있다. 여러분들, 여기. 여기 화살표 가리키는 부분 여기 있죠? 여기에 긴날개 중배짱이라고 합니다. 아, 요거는 긴날개였지, 아까. 아, 요건 긴날개였지예요? 네. 아, 죄송합니다. 아까는 수컷을 잡았고, 이번엔 암컷을 잡았고요. 아, 죄송합니다. 아니요. 그런 거 빼셔도 되는데. 직접 잡으실, 아니, 어떻게 할까요? 아, 제 도와, 아니, 뭐, 이렇게 두 손 괜찮으신 거죠? 저는 상관없어요. 아, 이렇게 잡으시는구나. 아! 아! 일로 와, 이 녀석아. 우와, 실제로 만지니까 더 크네. 둘. 메뚜기 월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야, 맨손. 우와! 오, 크다! 아까 이제까지 잡은 것 중에 제일 클 거예요. 이야, 크네. 더 커요. 훨씬 커요. 네네. 긴날개 여치는 이제 머리가 좀 더 발달되어 있고, 긴날개 중배짱이는 다리가 좀 더 잘 발달되어 있거든요. 와, 다르네요. 네네. 그리고 얘는 야행성, 얘는 낮에 다니는 주행성. 보면은 여기는 무늬가 좀 더 있잖아요. 근데 네네. 얘는 좀 밋밋하잖아요. 그렇죠. 잎에 가깝게. 여러분들, 이게 살아있는 백과사전이 아니라 생물도감입니다. 어? 그 형 말고요. TV 생물도감. 와, 와, 거미 줄 치는 거 봐. 긴 노란 겁니다. 와, 와, 저렇게 작은데 휘휘 감으면서 와 쌀벌합니다. 보이시나요, 여러분? 진짜 순식간에 휘감아 버려요. 자기 몸집에 약간 두 배는 될 텐데 보이시죠? 이야, 장난 아니다. 지금 뭔가 찾고 계신데요. 와, 여기 있다. 오, 어, 약촌이 하나 나와. 아직 애기네. 네네. 와, 왕사망이죠. 오. 아마 이쪽에 좀 몰려 있을 거예요. 야, 날개가 없는 약간 한 5령 정도 된 것 같은 느낌입니다. 6령 정도 될 것 같은데. 6령이에요? 네네네. 이제 탈피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몸이 좀 기쁘연 게 보면은. 와, 방아깨비. 진짜 오랜만에 본다. 와, 그거 아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방아를 찌는 데에서 방아깨비잖아요. 천남성이라고 산에서 되게 흔하게 볼 수 있는데 정말 위험한 독초예요. 조금만 먹어도 사람의 목숨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기거나 혹은 빨간색으로 익은 열매는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아, 이거 받아 버릴게요. 네네네. 이, 꺼져라. 야, 좀사마귀 오랜만에 본다. 이게 좀사마귀가 가끔 녹색형이 있는데 막 희귀한 거라고 하는데. 네, 맞아요? 녹색형은 많이 귀해요. 아, 귀한 거 맞죠? 네. 아. 일단 나오는 데는 어느 정도 나오는데, 그리고 녹색형 좀사마귀를 이제 번식을 시켜도 그 다음 대에 다 녹색형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줌날개 여치라고 갈색 여치랑 되게 비슷하게 생긴 애인데 배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배가 갈색 여치면은 녹색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리가 줄무늬인데 갈색 여치는 이 녀석은 되게 단촐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회갈색이랑 고동색이랑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냥 진짜 딱 갈색 여치 같은데요. 와, 여러분들, 저기 대양 괴물 메뚜기 있어요. 일명 풀물치라는 건데 여기 밑에 더 큰 거 있어요. 더 큰 거 있어요? 네, 여기 보세요. 여기 우선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나 못 날죠? 어차피 습해가지고. 네네, 한번 잡아볼게요. 우와, 잡았다. 조심하세요. 이거 진짜 참새처럼 날아요. 와,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섬에서만 나온다는 대왕 풀무치입니다. 야, 여기 또 오늘 굉장히 좋은 구경하고 합니다. 우선은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채집 후에 복귀를 했고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풀무치라는 친구입니다. 그 중에서도 사이즈가 준수한 편이고요. 엄청 작은 편은 아닙니다. 이 친구들이 진짜 한 7cm는 돼 보이는데요.
멋있죠? 와, 이걸 여기서 볼 줄이야. 우선은 휴식 후에 야간 채집 2편 이어가도록. 와, 안 했습니다. 점프했어.